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캠프에서 사용됐다는 이 미공표 여론조사 이 보고서 자료, 여기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사안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고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명태균 씨 자료에 의존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신용한 교수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먼저 손병관 기자 연결해서 뉴스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자, 뭐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가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손 기자가 주목한 녹취 어떤 거였습니까? 그동안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네. 이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언제 끊어졌는가. 그리고 끊어지고 나서 끊어졌 이 경선 때까지만 하고 끊어졌다고 하고, 근데 이 부인하고는 그게 좀 이어졌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럼 그게 언제까지 했느냐? 그건 여전히 이제 답변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런데 예, 어제부터 이제 복세 언론들이 이 강혜경 녹취록을 이제 새로운 거를 공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선 이후에 이 한 몇 달 간격으로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네. 이 김건희 씨의 어떤 부탁으로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뭐 돌려보세요. 사모님이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여기서 난 사모님이 김건희 여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정말로 조사가 있었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지시가 있었고,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강혜경 씨가 그 실무 담당이니까, 뭐 네. 그 자료를 줬겠죠. 그 숫자까지도 나왔는데, 어허. 그 숫자도 사실 보면은 뭐, 거의 그 당시에 아마 한 20% 차이가 났는데, 네. 거의 그 추세대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판세가 많이 좀 굳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 그런 국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해서 조사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왜 하필 서울시장일까? 그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데, 네. 일단 뭐 좀 유력한 가설은, 네. 뭐, 이 대통령 부인이 굉장히 정치에 일단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도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거의 나온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보였다는 하나의 반증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여기서 굉장히 어떤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결국 확실한 것까지 이렇게 챙길 정도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김건희 씨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어떤 공천이 개입했다는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의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한 서울시장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챙길 정도면은 이제 다른 판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희미한 것들까지도 어떤 대통령 부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어떤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선거도 그렇고 다른 국정도 그렇고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꼼꼼함을 보이는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 뭐 이게 좀 녹아 있고, 뭐 다른 데는 어땠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이게 만약 또 접전 지역이거나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뭐 거의 뻔하다고 했던 것들이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떤 예정을 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나오는 게들이 아, 좀 그렇죠. 예, 녹취 랜덤으로 파일. 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혜경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네,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사실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예. 좀 심각하다고 본 게, 이 공개된 여론조사를 그냥 명태균 씨가 알아가지고 이걸 전해준 게 아니라, 네.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 일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용이 나올 건데, 그렇죠. 그렇죠. 돈이 그럼 들죠. 이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불이 됐는가? 아. 뭐 그런 문제가 대선 여론조사 뭐때뭐 이거를 의뢰해가지고 했다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거는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도 좀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이 비용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태균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조사가 실제 이뤄진 게 있으니까 그럼 그 비용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수사할 그런 사안이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이 네, 저 서울시 예. 반론을 좀 보강하는 의미에서 네. 오늘 저기 기사 쓰고 나서 보니까 SBS인가 통화에서는 거기에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을 했는데, 네. 이 강혜경 씨는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김건희 이름을 판 것이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 왜이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돌렸는가,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좀 의문은 계속 그대로 남는 거죠. 아. 예, 좀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뭐 지금은 이제 본인이 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녹취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해명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앞뒤가 좀안 맞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와, 지금 뭐 수천 개가 있다고 하니까요, 녹취가.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카드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명태균 씨는 뭐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또 다른 게 터지고 그걸 또 막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게 터져서 이 새로 했던, 미리 했던 그런 변명, 그런 해명은 또 뒤집어지는 것이고. 아, 이거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 사실 지금 어쩌면 의혹 수준이 이미 넘어섰고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정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뭐 명쾌하게 수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는 그런 책임론으로 지금 거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 좀 그렇게 저도 사실 이걸 전하면서도 네. 어쩌면 굉장히 빠른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으로 이제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이 있는 건데, 네. 왜 수사는 이렇게 안 되는가에 대한 좀 굉장히 아하.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판을 흔들고 있는 대선에 이제 판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디고 또 창원지검에서만 뭐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고. 그래요.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가 이제 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게 나올까? 또 서울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저희가 주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비춰본 심리적 탄핵 정국 뭐 이런 소제목으로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내용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유영하 의원이 이제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또한번 이제 본인이 모시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좀 불명예스럽게 끌어내려온 과정을 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케어를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되갚아줘야 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 당시에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얘기들이 생각보다는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알리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런, 여기 이제 소개를 했어요. 본인이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의 5.6 국정농단이 나중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최순실 씨 관련돼가지고 무슨 삼성으로부터 돈과 말을 받고 독일에서 무슨 호텔을 샀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네.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당시 부속비서관이었던 이제 정호성 씨한테 문자도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정호성 씨가 그때 그렇게 하고 감옥살이한 정호성 씨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버젓이. 맞아요. 예. 허허.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인사들 가지고도 굉장히 당시에 한 5달 전 얘기지만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총선이 졌는데 왜 어떻게 보면 지나간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범법자라고 할수 있는 이제 정호성을 비서관을 발탁하느냐. 근데 네. 뭐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 수사해보니까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유영하 씨의 입장도 좀 이제 지금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 게 네. 유영하 씨는 지금 정호성 씨가 굉장히 인사가 당시에 처신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걸 못 막았다 최순실 사태를. 그렇죠.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과 같이 손발을 맞췄던 사람이 정호성인데 네. 정호성이 그런 거에서 외부에서 자기 같은 사람이 미리 사인을 주고 그래도 그 사인에 묵살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그런 사람이 정호성 씨 그런 전력이 그동안 잘 알려졌다 지금 알려졌는데 네. 정호성 씨를 그러면 지금 데려다가 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을 데려갔다 쓰는가 그런 아하. 의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판박이로 갈 수가 있다. 지금 또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 뭐 김건희 라인 이게 있으니까 인적 쇄신하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영하 의원이 이제 정호성을 이제 딱 지워가지고 디스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과거의 어떤 분위기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에는 좀 차이가 그 당시에는 이그 논거리 3인방이 그걸 덮어가지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안에서도 하고 아마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다 알면서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해가지고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인터뷰였습니다. 하하. 그리고 뭐 당시에는 뭐 최순실, 뭐 최서원 씨가 있었다면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다 선출될 알죠. 권력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명태균 씨 폭로로 그 녹취록으로 드러났지만 권력을 시두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통령실에서는 대응하지 않고 왜 자정작용을 보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또 토로하는 유영하 의원의 인터뷰이기도 하겠네요. 네, 뭐, 하여튼, 인터뷰에 어떤 골자가 되는 것들은 네. 그렇더라도 이제 8년 전처럼 탄핵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참모진의 어떤 중요함, 네. 참모진이 좀 어떤 그런 상하관계보다는 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어떤 좀 조언으로 네. 해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 기자와 함께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